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구 댄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이사 SS 여름 시즌에 입기 좋은 반팔들, 간절기 아우터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가성비 좋은 스파우로 한번 이렇게 또 꾸려봤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것들만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직접 보고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제품이니까 맞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우의 풀코튼 루즈핏 반팔 티셔츠고요. 정가는 19,900원, 컬러는 총 8가지 나옵니다. 아니, 요거 스파우 팀에서 컬러 뽑는 걸 되게 신중하게 잘한 것 같아. 화이트랑 검정은 기본이고 차콜, 뭐 그레이, 뭐 좀 다크 베이지, 다양한 컬러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너무 트렌디하게 잘 나왔어. 요거는 진짜 옷장에 하나씩은 있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소재가 겉에 소재는 코튼인데 안쪽이 살짝 이렇게 폴리야. 기능성 소재? 쿨링의 기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는 아이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소재 원단감은 요렇습니다. 지금 요런 소재 같은 경우는 또 장점이 뭐냐면 넥이 되게 잘 안 늘어나거든? 너무 짱짱하고 탄탄하다. 가격도 19,000원이지만 막 세탁이나 이런 거를 막 진짜 막 해도 여름 내내 데일리하게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두께감 있는 소재라 꼭지 튀어나옴이라던가 이런 것도 진짜 덜하고, 티셔츠인데 봉제 부분이랑 시접 넘어가는 부분들이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름 기능성 소재의 단점은 다 잡고 장점만 이렇게 가지고 온 반팔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는 사이즈로 선택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 통장이나 소매장 모두 되게 베이직한 세미 오버핏 반팔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스파우의 밀라노 코튼 루즈핏 반팔입니다. 정가는 29,900원이고 컬러는 총 6가지 나오네요. 난 솔직히 스파우가 좋은 게, 여러분들도 쇼핑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스파 브랜드에서 이런 느낌으로 잘 안 나오거든? 국내 이런 소비자들의 니즈를 되게 잘 캐치하는 것 같아. 기본 티인데 보통은 이렇게 세로로 조직 디테일이 들어가는데 얘는 이렇게 가로로 이런 조직감이 보이는 반팔 티다. 혼방 소재인데 특유의 혼방 느낌이 좀 많이 덜 나긴 합니다. 저처럼 면 베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조금 이질감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옆에 또 트임 디테일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디테일까지 같이 활용해서 뭐 이렇게 베이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판기가 있어서 되게 편하고, 소재 자체가 구김이 확실히 좀 덜하더라고요. 구김이 진짜 잘 안 가네요. 꼭지도 그냥 거의 튀어나와 없는 편이고,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반팔이라 초여름이나 봄, 가을, 겨울에도 나는 반팔을 이너를 입는단 말이야. 겨울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반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흰색 입으니까 더 느껴지는데 체형반이 되게 많이 되네. 그리고 꼭지 비치면 거의 없는 수준이긴 해요. 그런 거 걱정도 하나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마이크 안 비치잖아. 이거 봐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늘어나는 넥라인. 그런 거 딱 그냥 없게끔 탄탄하게 나왔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봐봐. 안 늘어나요? 핏 같은 경우도 세미 오버핏으로 나와서 평상시에 입으시는 사이즈로 가면 딱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은 투팩 코튼 베이직 반팔이고요. 15,900원입니다. 컬러는 두 가지인데 믹스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성비 진짜 좋은 반팔, 스파우의 투팩 반팔인데 솔직히 흰색은 보시는 것처럼 비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레이어드용으로 입거나 비침을 신경 안 쓰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검정색이 진짜 괜찮아. 제가 이런 느낌으로 반팔로 스투시랑 휴먼메이드 팩 반팔을 입는데, 솔직히 가격대도 비싸고 스트릿 브랜드에서 나오는 팩 티셔츠다 보니까 기본 현행 반팔보다 퀄리티도 좀 낮고, 대신에 그냥 브랜드 로고 정도만 있는 느낌인데, 얘 같은 경우는 투팩이 15,000원이니까 하나에 거의 7,000원 꼴인 거잖아? 진짜 기본 반팔? 퀄리티 있는 반팔로 입기에 너무 좋다. 핏은 그냥 레귤러 핏으로 나왔습니다. 딱 정핏의 반팔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X라지 사이즈 입었을 때 이 정도인데 조금 여유 있게 입고 싶으면 2X라지로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핏이라던가 소매 길이에 비해서 총장이 조금 길게 나와서 레이어드용 반팔로 나왔다는 거? 요런 느낌! 여기에 입기 원단감이 너무 좋아. 부들부들하고 원단도 두껍지 않아서 아우터의 핏을 일단 망치지 않으니까 그게 되게 장점이 되는. 여름에도 이런 얇은 셔츠나 얇은 자켓들을 걸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너로 입기 되게 좋다. 다음은 애슬레틱 반팔 티셔츠입니다. 어우, 19,900원이고요. 컬러는 총 3가지 나옵니다. 야, 진짜 가격이 깡패긴 하다. 이런 거 딱 뭔지 알죠? 무신사 들어가서 아메리칸 캐주얼 브랜드에서 이런 거 사려고 하면 못해도 5만 원? 4만 원은 줘야지 살 수 있는 반팔인데,
스파오니까 가능한 가격 19,900원 진짜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근데 싸다고 막 다 추천하진 않아요. 심플한 아치르고 기본 폰트가 예쁘게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그냥 되게 베이직하게 잘했더라고요.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기본 반팔이다? 컬러도 초록색이랑 네이비랑 화이트, 그 예쁜 여름에 입기 좋은 컬러로만 나와서 원하시는 컬러로 딱 픽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름 반팔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가슴에는 살짝 이런 식으로 그래픽 들어가 있고 등판에 크게 뭔가 이렇게 프린트 IF스튜디오 임성. 사이즈는 XL까지 그냥 정핏으로 입었을 때 어느 정도 세미오버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일링도 뭐 이런 데님 팬츠나 뭐 카고 바지랑 그냥 막 입어도 될 것 같고, 좀 볼캡 챙 넓적하고 넓은 거 있잖아, 좀 그런 모자들이랑 같이 포인트를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그냥 되게 잘 맞는 기본 캐주얼 반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파오의 오픈 카라 반팔 니트고요, 39,900원입니다 컬러는 총 8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되게 좋은데? 원단이 꼬임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원단 짜임에서부터 특징이 들어가 있으니까 딱 입었을 느낌 자체가 린넨 소재 같아. 여름에 좀 더 적합한 카라 니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있어요. 이게 살에 닿는 촉감이 엄청 부들부들하거나 촉감 자체가 되게 좋아서 막 몸에 감긴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런 텍스처감이 느껴진다는 거? 그거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도 심플하게 입을 수 있는 단색, 얘도 베이지인데 살짝 좀 밝은 톤으로 카라 포인트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되게 여러 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니즈에 따라서 고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스트라이프의 패턴도 나옵니다. 요즘에 막 그램파코어 이런 것도 막 한때 유행하고 했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카펜더 팬츠 같은 거 딱 입고 팀버랜드 딱 신으면 핀터레스 코디? 10대를 위한 옷보단 20, 30대 분들이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카라 티로 좋은 선택지가 되는 느낌입니다. 너무 프리하지 않은 느낌으로 딱 적당히 포인트 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다음은 라이트 팩커블 윈드브레이커고 정가는 39,900원입니다 소재는 컬러마다 다르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바람막인데 다시 한번 여름 시즌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되게 데일리하게 잘 입으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 제가 요즘에 이런 걸 좀 많이 입다 보니까 하나 있으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있을 거 다 있는 밑단에 이런 스트링도 있어서 기본 아이템인데 어느 정도 실루엣 조절도 가능하고, 사이드에 이런 지퍼부터 해가지고 소매 쪽도 보면 안쪽에는 핏을 잡아주는 밴딩이 들어가 있는데 겉에서 볼 때는 딱 그게 없어서 어느 정도 깔끔해 보이죠? 가격이 39,000원인데 있어야 할 디테일은 다 있다. UV 차단이 되는 아이템이라고 하고 발수 가공까지 돼 있어서 뭐 비 오거나 뭐 이럴 때도 어느 정도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포켓터블 기능도 있어서 여행이나 등산이나 뭐 이런 캠핑 갈 때 패키징 이렇게 또 깔끔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일론 소재가 확실히 캐주얼하긴 하네. 10대 분들이나 캐주얼하게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은 나일론 소재 선택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소재 자체가 되게 좀 영해지고 캐주얼해지는 게 있어서 훨씬 조금 데일리한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이 컬러는 살짝 가까이서 보시면 알겠지만 립 소재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너무 플랫하지도 않고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적당히 힙한 룩에도 입을 수 있다. 핏은 너무 슬림하지도 이렇게 박시하지도 않은 느낌이라 되게 데일리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컬러도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그때 광고 소개해드리면서 직원분이 하나 바로 구매하셨는데 되게 만족하시면서 입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입문용 살짝 좀 고프 맛? 살짝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기능성 바람막이로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 입문하실 분들은 한번 딱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스파오의 가성비 좋은 아이템들 제가 직접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진짜 8월 9월까지는 계속 더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필요한 아이템, 기본템들 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